토시 하나 가지고 총리께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도 토시 하나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내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가지고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총리님 저희 그렇게 토시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토시 하나가 장화성 실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끝까지 시장에다가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정말 이 청와대는 이렇게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의 하소연, 국민들의 어려움, 이 우리 청년들의 이 괴로움 이런 거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듣고 있고요. 장화성 실장의 말씀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만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네,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의 경제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니, 시장에 많이 맡겼던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듣고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시장에 맡기지 않았어요. 네. 다른 정부도 역시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이 경제를 맡긴다는 얘기시지. 그렇게 그거 하나 가지고 토시 하나 가지고 총리께서 국민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도 토시 하나 가지고 모종의 의도를 내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지금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봤는데 총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장화성 실장 대변인 같아요? 아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장화성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장화성 아니, 아시면서 이렇게 네, 하셔요. 장화성 무슨 대변인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토시 하나 가지고 총리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 의원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의도를 내보이셨습니다. 아니 저도 물론이죠. 그러나 시장도 같이 하는 것이지 시장에만. 경제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거야. 네, 저도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네, 총리님. 저희 그렇게 토시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저희 정부도 시장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문제죠. 경제는 지금 기댈 곳 하나 없이 그 연구기관들에 내놓은 여러 가지 수치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국가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포용국가는 비전입니다. 네, 그렇게 변명에 왜 변명일까요? 하지 설명입니다. 마시고요. 네. 토시 하나가 토시 하나가 토시 하나가 토시 하나가 토시 하나가